우리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정보마당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제2회 성동구 반려동물 축제, 성동에서 놀다 가게가 개최됩니다. 오는 9월 28일 살고지 체육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우리가 함께 지키는 패티캣을 주제로 공연 및 행운권 추첨이 진행되는 사전 행사에 이어 기념식, 반려가족 패션쇼, 반려견 운동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특히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홍보 캠페인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이 입양 대기견을 직접 만나는 시간을 마련함은 물론 현장 입양 상담까지 진행하는 등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교감하는 소중한 축제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맞벌이 긴급 용무 등으로 자녀 돌봄이나 병원 동행이 어려운 경우 성동구 우리아이 안심 동행센터가 도와드립니다. 전담 돌봄 선생님이 아동의 픽업부터 병원 동행, 귀가 지도 및 보호자 안내까지 전 과정을 안전하게 지원하는데요.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의료인이 돌봄을 지원하는 병상 돌봄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4세에서 12세까지 아동으로 안심동행센터 회원 가입 후 보호자가 센터로 직접 전화 신청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 소식지 9월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픈 아이 병원 동행 및 돌봄, 성동구 안심동행센터에 맡겨주세요. 9월 넷째 주 정보마당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꼭 필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서연이었습니다.